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예. 네, 뭐 그동안 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는데 예, 예. 너무 자주 보자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더 자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하고는 또 다릅니다, 주제가. 네, 최근에 1인 가구들이 참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원목 가구 못지않게 이 이쁘고 참 이렇게 아기자기한 원목 소품들도 트렌디하게 자리 잡으면서 시장이 좀 다크호스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원목 가구만큼이나 매력적인 원목 소품에 대해서 예. 또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 예. 네. 자, 대표님 우선 그러면 대한민국의 원목 소품 시장의 현 상황에 대해서 예.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모든 걸 아우러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제 아는 만큼 답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나라 원목으로 만들어진 소품, 우리 목공들이 정말 쉽게 접근해갖고 할 수 있는 품목인 것 같는데요. 뭐 그렇게 특별한 기술도 많이 필요 없고 누구나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역시 이 시장도 어떻게 보면 장사꾼들을 위해서 예. 자지우지 된다라는 거는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는데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굳건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훨씬 이런 소품 시장에 대응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고 훨씬 더 수입대가 들어오는 그런 물건들하고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 역시 만드시는 분들, 생산하시는 분들의 몫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원목 소품 시장도 참 장사꾼들한테 예.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 장사꾼이라는 것은? 그렇죠. 결국은 뭐 수입대가 들어오는 뭐 중국 또는 그 동남아 네. 쪽에서 수입대가 들어오는 소품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네, 확실히 싸겠죠. 예예. 예.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제품들도 지금을 보면 막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시장에 예, 장사꾼들이 뿌리죠. 상식이 벗어나는 금액.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 소품을 만드시는 분들, 뭐 특히 카빙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이 금액이 가능해? 할 정도로 수입대가 들어오는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 있느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 도장 하나만 가지고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겠죠. 네. 예, 소비자는 역시 가격이 싼 제품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메이드 인 차이나냐 메이드 인 코리아냐 두 개를 딱 놓고 비슷한 물건을 봤을 때 상식선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가격 경쟁력이 돼야 소비자가 선택을 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그렇다면 저희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마크를 달고 소품을 생산하시는 대한민국의 작업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나가야 좋을까요, 대표님? 참 힘든 질문인데요. 예. 예. 저번에도 역시 제가 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언급을 했지만 네. 역시 디자인이 아닌가. 아, 디자인. 예, 소품도 역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이쁘면 조금 더 지불을 해도 소비자는 선택을 한다. 그래서 많은 디자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만드는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하는데 더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장비로 활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 많은 그 유튜브에서 네. 많이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소품을 만들어내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는지를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솔루션을 내가 갖추는 게 아마 그 경쟁력에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가. 예, 예 대표님 아까 예. 첫 번째로 언급한 게 바로 디자인인데요. 네네. 아,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참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작업자 입장에서 이 디자인이라는 거를 뭔가 고객들한테 충족을 시키기가 네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디자인에 대한 그런 공부나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뭐 잘 하지도 못하면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네. 좀 다소 좀 쉬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소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디자인을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저는 대다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디자인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 예, 또 쉽게 생각하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첫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쓰죠.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다른 분들이 디자인해놓은 것을 네.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내는 것이 예, 가장 나만의 디자인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디자인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뭐냐. 10명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든 소품, 네. 가구, 어떤 디자인이 10명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를 할 때 3331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10명의 고객이 있는데 네. 그 10명을 다 충족시킬 수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하고 코드가 맞는 3명을 네. 만족시키면 된다. 그래서 하나의 디자인을 내가 만들어낼 때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하시지 말고 내하고 비슷한 코드가 있는 3명은 내 거를 좋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우선이 아닌가. 예. 그러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해 놓은 것을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좋은 장점들을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디자인에는 정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네.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다가 네. 3331이라는 법칙에 대해서 네. 언급을 하셨는데 네. 저는 처음 듣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예. 예. 예를 들어서 친구를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10명의 친구가 있어요. 예. 근데 친한 친구는 아마 3명밖에 없을 겁니다. 자주 연락하고 같이 자주 만나고 하는 친구는 한 3명밖에 없을 진짜 것이다. 진짜 친한 친구요? 그렇죠. 예, 그게 10명이 3명이 되는 예. 거고요. 그 10명의 그 3명은 나와 코드가 맞다라는 겁니다. 아,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그렇지만 예. 좀 이렇게 유전적으로도 맞다. 보는 시각적인 것도 맞고, 네. 예,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명의 친구는, 열 명에서 이제 세 명은 내하고 친해요. 네. 두 번째 세 명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 아마 다들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면 아마 얼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명. 네. 그 세 명은 네. 만나면 싸웁니다. 예, 친구인데. 예, 그냥 만나면 서로가 막 싸우려고 해요. 네.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또 논쟁도 심하게 일어나고 하는 그런 친구가 세 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명이 남죠. 네. 예.
정말 맹신하거나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친구죠. 뭐 아님 도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살펴보면 네. 아마 제가 하는 말이 얼핏하게 맞지 않나 아마 이렇게 인식을 하실 겁니다.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예, 내가 만들어 놓은 제품이 어떤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내가 볼 때 내게 너무 이뻐요. 예. 그랬는데 막상 시장에 내놓으면 네. 나는 내 것만 팔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내 눈에는 틀림없이 못한데 네. 얘도 팔린다라는 거죠. 아. 예, 그것은 우리가 333 1의 법칙에 서로가 세상을 보는 시야 네.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각 예, 요런 게 다르기 때문에 네. 분명히 내가 만든 제품은 그 세 명의 사람은 만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네. 용기를 갖고 내 것을 사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예, 라고 분명히 믿음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예, 기분 좋은 사업을 하게 된다. 예, 저는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언뜻 드는 생각인데 대충 만들어도 세 명은 좋아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겠네요. 그 3331이라는 법칙에는 나태함과 네. 열정을 쏟지 않으면 그게 맞지 않는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그걸 실천으로 옮길 때 그거 맞아지는 것이지 그냥 뭐 나무 동거리 잘라갖고 갖다 놓으면 안 되겠죠. 예. 결국 노력을 해야 3331의 법칙도 성립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노력을 하지 않는 곳에는 그런 법칙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뜬금없이 이상한 예.